우즈베키스탄은 소림축구 중국을 뛰어넘는 깡패축구의 표본이었습니다. 투지만 앞선 우즈벡 선수들은 무리한 상황에서 달려들며 한국 선수와 고의적으로 충돌하거나 다이빙을 일삼았습니다. 힘으로 한국을 제압하며 후반 역습을 노리겠다는 계획은 경기 초반 수포로 돌아가면서 더욱 거칠어졌는데요. 심판 몰래 비매너 플레이를 하다 카메라에 잡힌 것도 상당수였습니다. 우즈벡의 역대급 거친 플레이와 결승에서 만나게 될 일본의 어이없는 반응까지 지금부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4일 밤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즈벡을 2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금메달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투지와 힘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던 우즈벡에 한국은 기술력을 보유한 삼총사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정우영, 이강인, 엄원상이었습니다. 중국전에서 힘과 힘의 대결을 펼쳤던 것과는 다른 전술을 황선홍 감독이 내민 것이었습니다. 중국전에 비해 매끄럽게 풀리진 않았지만 한국이 이른 시간 리드를 잡으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전반 4분 만에 세트피스에 이은 연계 플레이로 우즈베키스탄 뒷공간을 무너뜨린 것인데요. 엄원상이 빠르게 크로스한 볼을 정우영이 밀어넣으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른 실점에 당황했고 이후 거친 플레이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늦은 타이밍에 태클이 들어가거나 공과 상관없이 충돌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전반 35분 서령우가 상대의 팔꿈치 공격을 당했는데 주심은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또 전반 41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미드필더 부리에프가 팔꿈치로 이강인의 턱을 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친 반칙이 계속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경고는 계속해서 쌓여갔는데요. 주심이 카드를 잘 꺼내지 않는 성향이라 경기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반칙을 막기 위해 카드를 적극 꺼내는 주심이었다면 우즈벡 선수들 절반은 퇴장감이었습니다. 이강인, 조영욱 등 핵심 공격 자원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은 거칠게 달려들었고 전반 46분엔 조영욱과 공중볼 싸움을 벌이는 도중에 고의로 공중에 뜬 조영욱을 흘려버리면서 조영욱이 크게 그라운드에 떨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황선홍 감독은 극로하며 심판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반칙이 오가는 상황에서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리드를 유지했습니다. 전반 25분에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내줬지만 전반 막판 정우영의 감각적인 득점으로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더티 플레이는 후반전에 더욱 심해졌는데요. 후반 17분 엄원상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먼저 잡아내자 엄원상을 따라잡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던 14번 요르다셰프가 뒤에서 엄원상의 발목을 노린 태클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를 정통으로 맞은 엄원상은 발목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공은 건드리지도 못한 악의적인 태클이었습니다. 요르다셰프의 악의적 파울 직후 주심이 파울을 불자 요르다셰프는 오히려 분노를 참지 못하며 공을 그라운드에 강하게 팽개쳤습니다. 결국 요르다셰프는 옐로카드를 받았고 황선홍 감독은 끝내 엄원상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경기 후 황 감독은 엄원상이 부상일 수도 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즈벡의 폭력 축구가 만든 불운한 부상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결국 후반 28분 이강인을 팔꿈치로 가격한 부리에프는 조영욱의 오픈 찬스를 내주자 백태클을 크게 걸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를 받은 부리에프는 결국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즈벡 선수들의 비매너도 이어졌는데요. 우즈벡 선수인 다브로노프가 송민규를 심판 몰래 때리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된 것입니다. 송민규는 누워있는 부리에프 선수 옆에 공을 가져다 놓으며 프리킥 자리를 확보했는데요. 그러자 다브로노프가 다가와 송민규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더니 심판이 다른 것을 보는 사이 왼손으로 재빨리 등을 가격했습니다. 등을 맞은 송민규가 다브로노프에 항의하며 다가가자 다브로노프는 송민규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브로노프는 사과를 하는 듯 송민규 선수의 얼굴에 한 손을 대다가 다시 손에 힘을 실어 얼굴을 밀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송민규가 아니었습니다. 송민규는 가슴으로 밀치며 항의하면서도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한 것처럼 심판의 눈을 피해 교묘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손짓과 함께 상대를 조롱하는 듯 미소를 보이며 상대를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더니 이내 심판 뒤로 달아났습니다. 당사자인 다브로노프는 화가 난 표정이었으나 심판이 앞에 있던 터라 송민규의 도발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퇴장 장면을 포함해서 우즈벡의 플레이는 경기 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엄원상을 향한 무모하다 못해 의도가 의심되는 백태클이나 이강인을 향한 팔꿈치 가격 등 우즈벡 선수들은 축구가 아닌 이종 격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운영했고 결승 진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중국의 소림축구를 넘어선 우즈베키스탄의 깡패 축구 결말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티무르 카파제 우즈베키스탄 감독은 적반하 장격으로 판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우리도 옐로카드 받은 적이 있다. 심판이 옐로카드, 레드카드 준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선수들의 심리를 봤을 때 더욱 더 판정이 공정하길 바랄 것이라고 판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팀을 상대로 치른 경기는 매우 어려웠다. 저희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찬스를 이용해서 속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 공격수 숫자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최선을 다해도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뛰어난 팀이다. 전술, 조합에 있어 많은 우위를 갖고 있었다. 경험도 더 많았다. 반면 우리는 많은 젊은 선수로 구성됐다. 이런 강한 팀을 상대로 경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홍콩의 4강전에서는 예상대로 일본이 4대0으로 홍콩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제 결승에서 한일전이 펼쳐지게 된 것인데요. 일본 언론들도 앞다퉈 이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매체 풋볼존은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은 한일 대결 2대회 연속으로 실현, 일본 두 번째, 한국은 여섯 번째 우승 목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어이없는 댓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겨도 저도 불쾌할 것 같은 경기네요. 뭐 축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U24의 와일드카드까지 더해 파리생제르맹에서 2강인도 불렀다.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아 대회는 소속팀이 선수 파견에 응할 의무가 없어 프로 선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은 병역 면제가 있어 협상에 응했다. 지난번 대회에서는 손흥민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2강인도 와일드카드도 사용해오는 진짜 한국과 싸울 수 있는 것은 U22 대표팀으로 꾸린 일본에겐 좋은 경험이 된다. 여기서 이겨서 일본 축구 선수층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여주고 싶다. A대표 비교라면 일본 3군과 한국 1.5군의 이미지일까? 이기면 병역 면제가 있어 진심으로 나올 한국. 일본이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일본 대표는 대학생이 많은데 저쪽은 어떤지? 일본 대학생팀을 이겨도 한국은 기뻐하겠지? 마치 일본 A대표팀을 이긴 것처럼 기사내겠지? 한국의 A대표도 섞여있는 팀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 여기서 힘을 보여주면 파리 올림픽에서도 먹힐 수 있을지 모른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지게 되겠죠. 저쪽은 딱 대표 멤버들이고. 어쩌냐, 저쪽은 꽤 단단한데. 일단 병역 파워가 있어서 부담감이 장난 아니야. 지면 잃을 게 너무 크잖아. 최근 축구에서 일본에 계속 진 것도 있으니 주목도도 높을 거고. 반면 일본 입장에선 선수층도 다르고 잃을 것이 별로 없지. 국내에서 비난할 일도 별로 없고. 한국만큼 부담 없이 싸울 수 있으니 기회가 더 많을까나. U22에게 지면 미쳐버리겠지. 꼭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 남녀 합치면 북대 일본 대 남의 결승이 되어버렸네. 북쪽에 이어 남쪽도 쓰러뜨리고 정벌을 잃었으면 좋겠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도 맞대응을 했는데요. 맨날 2군이니 3군이니? 죄다 대학생이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4군까지 나왔으니 다음엔 5군 10군이라고 하겠군. 누가 치졸하고 어이없는 건지. 우리가 그렇게 내보내라고 했나 지들이 그렇게 보내놓고선 뭐가 2군이니 3군이니 이젠 4군? 저런 정신과 태도 등이 일본이 30년 이상 쇠퇴하는 국가가 된 원동력일 듯. 그렇게 망해가는 와중에도 맨날 변명 핑계거리만 찾고 그런 정부의 논리에 세뇌되는 등.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맨날 변명에 핑계에 거짓말로 덮기 바쁘니. 진심인 채로 살아간 적이 있나? 니들은 항상 그냥 2군인 채로 살아가고 있잖아. 크크크. 맨날 시작 전에 이털기 시전. 1군 아니다. 우승이 목표 아니다. 자기들은 뭐 엄청난 클린 플레이만 하는 줄 암. 크크크. 맨날 2군 3군 타령하더니 이제는 2군의 2군이니 4군이라는 신박한 X소리를. 크크. 겉으로는 웃어서 상냥한 줄 아는데 뒤돌아서면 칼 꽂는 야비하고 비겁한 인성이 몸에 밴 민족이라서. 이런 말 있죠. 중국은 체면을 세워주면 친구가 되면 일본은 사정없이 밟아줘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미국한테 납작엎드린 이유가 있죠. 라는 시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승에서 넉넉한 차이로 일본을 이겨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일본은 2강인 플레이 보면서 박수나 쳐라. 이상 시원TV였습니다.